안녕하세요. 김춘옥 TV입니다. 땅콩 좋은 점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땅콩은 많은 영양소와 건강에 이로운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단백질 풍부 땅콩은 우수한 식물성 단백질 원천입니다. 이 단백질은 세포의 성장과 수리, 그리고 체내의 다양한 생화학적 반응에 필요합니다. 건강한 지방 땅콩에는 심장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 특히 모노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은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섬유소 땅콩은 소화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주며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B그룹 비타민 B비타민은 에너지 생성, 신경계 기능, 그리고 혈액의 형성과 같은 중요한 체내 과정에 관여합니다. 미네랄 땅콩에는 칼슘, 철분, 마그네슘, 인, 아연 등 여러 가지 필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네랄들은 뼈 건강, 신경 기능, 그리고 대사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항산화 성분 땅콩은 레스베라트롤, 페놀 및 다른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를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고 만성 질환과 노화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하트 건강 땅콩은 심장 건강에 좋은 물질들이 풍부하므로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땅콩의 섬유와 단백질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해줍니다. 이로 인해 당뇨병 환자나 저혈당 위험군에게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암 예방 일부 연구에서 땅콩 및 땅콩 버터의 정기적인 섭취는 특정 종류의 암, 특히 대장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알레르기 땅콩 알레르기는 가장 흔한 식품 알레르기 중 하나입니다.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라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땅콩과 땅콩 제품을 피해야 합니다. 아플라톡신 땅콩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하는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암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잘 저장되지 않은 땅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로리 및 지방 땅콩은 높은 칼로리와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소금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땅콩은 보존과 맛을 위해 소금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소금 함유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거나 무염 땅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스파티드 땅콩에는 포스파티드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칼슘과 마그네슘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킥산 땅콩에는 킥산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킥산은 몸에서 다른 미네랄들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땅콩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화 문제 땅콩은 몇몇 사람들에게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다 섭취 시 소화 불량, 가스, 또는 배탈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